오늘 FDA에서 그 아일랜드에 있는 에버델 제약회사의 narcolepsy 약이죠. Lumriz, LUMRIZ라는 약을 7살 이상 환자들에게 쓸수 있다라는 그러한 허가를 해줬습니다. Jazz Pharmaceutical에서 그 narcolepsy의 약들을 한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, 이 Lumriz가 앞으로 한 1 billion dollars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와서요. 주식은 오늘 한4.5% 정도, 5% 정도 뛰었어요. 전반적으로 봐서는 에버델 파마스티컬 약이 뭐 그렇게 크게 업앤다운이 심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. 20 days moving average가 많이 좀 작년부터 뛰기 시작하면서 오늘 4.2% average 정도 뛰었고요. MSN에서는 그 바이 레이딩으로 나와 있고 스트롱 바이 레이딩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약 새로운 허가를 받은 약이 세일즈가 7살 이상으로 또 도싱도 문제가 돼 하나 장점이죠. 원서 데이 도싱도 되기 때문에 세일즈를 원뭐 빌리언까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 제약회사의 그 약들이 앞으로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서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주거나 큰 디퍼런스를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컨트랙을 맺고 인슈런스 회사들하고 같이 잘 된다면은 엄청난 그